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4월 23일 금요일 본문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내입니다. 관찰 묵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녀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모습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관찰 묵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많으신 것도 있지만 모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40일간 엎드려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